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 해볼 비디오는 사실 이 비디오에 대한 리퀘스트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어떤 비디오길래 이렇게 많이 리퀘스트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스쿠스타클리고요. 오늘도 핀노이, 예, 필리핀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R&B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쿠스타클리의 댄스 위즈입니다. 이 조회수가 11월 20일 올라왔는데 5,600만입니다. 5,600만. 야, 곧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1억 뷰를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많네요. 그리고 피처링에 유리더비 피처링을 했고 프로듀싱에 플립D라는 프로듀서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자막에 영어 가사 자막이 또 친절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스타클리의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좀 유니크하게 생각되는 보이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스쿠스타클리의 Dance with you featuring 유리더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ctually, 이거 되게 오스쿨적인 R&B인데 뭐 옛날 크리스 브라운이나 오마리언 같은 느낌도 있어요. Okay. 야. 야, 이거는 약간 그거지. 2008-90년도? 예, 그때 R&B 약간 그런 느낌인데? 크리스 브라운 음악적 초창기. 오마리온 막 이제 솔로 앨범 나올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 좋아요. 이거 마음에 들어. 와우. 와우. 와, 스쿠스타클리 대단한데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어. 와, 미쳤어 이거. 맞아. 저런 페도라 모자. 예, 옛날 오래전 이제 R&B 가수들의 어떤 필수품이었죠. 뭐 어셔도 쓰고 뭐 오마리언도 쓰고 수많은 가수들이 저 모자를 썼죠. 맞아. 약간 어울리는 막 재즈 댄스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어. R&B 가수들이. 오. 와, 춤도 되게 잘 추는데? 약간 댄스 라이크 마이크 잭슨이에요. 야, 이거 진짜 완전 올스쿨 R&B 뮤직비디오 고증이다. 저 또 비가 내리는 씬에서 또 춤을 춰야 또 이 춤 라인이 되게 멋져 보일 때가 있다고. 야, 목소리에 소울이 있어. 소울이 있어 이건. 둘이 완전 미쳤는데? 퍼포먼스 미쳤다. 지렸어 진짜. 둘이 그 스트라이프 티셔츠 맞춘 거 보세요. 저런 거가 아주 센스 있는 거지. 아, 이제 보니 느낌이 뭔지 알겠다. 이거는 크리스 브라운 앤 타이가의 그 바이브들을 여기에다가 좀 다 녹인 것 같아. 야, 저 크리스 브라운 타이가 믹스테이프 앨범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Fan of Fan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 바이브네. 이제 알겠어.
이 비디오 미쳤다. 되게 멋있어. 와, 아시아에서 이런 바이브의 비디오를 보여준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 탤런트가. 어, 진짜 잘 봤어요. 와,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하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초반 딱 느낌이 크리스 브리지 딱 음악적 초창기 느낌 나는데 유리도 파고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니까 이거는 크리스 브라운 앤 타이가 팬 오브 팬 바이브다. 제가 그 믹스테이프이 진짜 명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와, 약간 그 느낌이네. 2000년대 후반 R&B 느낌의 고증을 되게 잘한 것 같아. 비 내리는 씬, 그리고 댄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춤추는 동작들, 그리고 패션도 막 미첼앤네스 스냅백 같은 거에다가 라이더 재킷 입고 이제 에어포스 원 신고 약간 춤추는 그런 느낌들, 다 그게 그 시절에 유행했던 어떤 패션 아이템들에 대한 그런 거거든. 게다가 더 포인트는 유리도비랑 이제 스쿠스타클리가 그 스트라이프 된 줄그어진 그 티셔츠를 컬러별로 딱 이렇게 입고 나온 거 딱 보니까 야, 이거 완전 필리핀의 크리스 브리즈 앤 타이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 좋은데요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신 이유를 잘할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파리 트랙인데 특히 저는 스쿠스타클리의 그 목소리는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소울이 있어요. 확실하게 소울이 있는 느낌이라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